너무 백수 같은 거 아니야? 백수 맞지? 여러분, 저희는 버지니아의 맛집 순대국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간을 좋아해서 순대를 시키라 그랬더니 우거지 순대국을 먹어보겠다고 기대하는 입. 이미 입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수다 떨고 노는 사이 입받침이 나왔습니다. 찐이었지. 냄새 좋아. 건배.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엄청 진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일단 동심이 합격. 진짜 맛있다. 저는 하얀 순댓국, 남편은 우거지 순댓국. 와, 이거 진짜 우거지 순댓국 대박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 뜨거워. 오, 진짜 맛있다. 우거지 순댓국? 맛이 깔끔하고 맛있다. 매운 거 넣습니다. 여기는 저기 고기는 들었네. 고기 안 넣어서 색깔이 엄청 진해. 찔 뻔했어? 고기 안 주는 줄 알고? 맛있어? 사철탕 같아. 사철탕? 순댓국을 먹을 땐 밥을 일단 다 말아. 다 말아. 그리고 다시 다 건져. 그걸 시켜 먹는 거야. 나는 밥 따로 먹어. 나 미역 좋아하는데. 반찬이 맛있는데. 반찬도 다 맛있다. 이제 다시 꺼내. 왜 이렇게 하냐고? 난 뜨거운 걸 못 먹으니까. 고양이 호 가지고 뜨거운 거 먹지. 나 근데 이거 가격 모르고 싶었는데 막 20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잘 먹었다. 저희는 밥을 먹고 버지니아 K마트 장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문 잠갔어? 문 잠갔어. 그렇게 잘 갖고 있잖아. 뭐야, 토마토 불닭 토마토 소스가 나왔어? 오, 새로 들어왔네. 와, 왕라면 스낵. 미숫가루. 농협 물건이 들어왔네. 농협네. 미니 꿀약과. 와, 궁중 꿀약과. 우와, 이거 기냥약과. 오란달, 오란달 이거 런을 진짜 찍는 맛있어. 게 먹고 싶은 거 찍는 게 아닌데 자꾸 먹고 싶은 거 오란달 찍고 돌아다니는데. 야, 이거 봐, 딸기 썰과자. 야, 이거 뭐냐? 야,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잖아. 이거는 또 얼마인지 안 써있고. 얜 세일 아닌가 봐. 아, 써있다. 159. 식물성 제육볶음. 잠깐만, 나 잘못 봤나? 어떻게 제육볶음밥이 어떻게 식물성일 수가 있지? 야, 그릴드 라이스 볼. 와, 이거 진짜 맛있음. 저희는 드디어 한풀이를 하러 곱창 이야기에 왔습니다. 여기 되게 센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 오래됐는데요. 여기는 갑자기 저렇게 All you can eat? 뷔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 조금 힘들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유 씨가 환영해주는 곱창이. 아, 난 아이유 이쁜 거 모르겠더라. 충격 발언. 보자마자 화장실을 간 아내. 메뉴를 봐봤자 어차피 아내가 알아서 고를 건데 그래도 한번 보는 신용을 해본다. 오, 머덤구이. 스몰, 라지. 아마 곱창이나 대창 모든 구이를 먹을 것 같습니다. 메뉴만 지금 2분째 보고 있는데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 모듬 스물 하나에 비냉 하나 어때?
제가 곱창이 먹고 싶어서 한참 동안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드디어 함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딱히 마실 게 없는데 분위기가 되게 그리운가 봐. 뭔가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분위기. 남들랑 지내는 거 안 힘들어? 좋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재밌어. 그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게,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강아지 왔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 네 개가 아니면 힘들어. 아, 라떼는 내 개기도 하지 왜. 그냥 약간 애기 키우는 예행 연습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 누구 대고 상황이 정립되는 순간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냥 당연히 그렇지. 나중에 자녀를 생각할 수 있게. 딱딱 잘못하면 육아 같은 게 누구 한 명 자부를 이렇게 되는 순간 진짜 가정에 힘들어질 것 같아. 엄마도 무섭대 마음 아프게. 라떼가 집에서도 보면 낮에는 먹을 거 관심이 없어. 또 밤 되면 꼭 새벽에 그렇게 먹더라고 내가. 근데 그냥 엄마가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짠함이 겹쳐진 것 같아. 가게 열어야 되고 산책 실컷 못 해주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니까 짠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부모님들은 언제쯤에나 자식들의 걱정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진짜 평생인 것 같아. 우리 할머니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여전히 어머님 걱정하시고.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우린 인생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한풀이를 끝낸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도 진짜 잘 먹으면 잘 먹는다는 애들인데 이거 스몰에 비인액 하나 먹었으면은 양이 괜찮네, 그지? 잘 먹었습니다.